안녕하세요. 보양남 모풍입니다. 오늘은 꽃길을 걸어보겠습니다. 한 꽃이 거의 한 10년 정도, 10년, 20년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원종 오리지널입니다. 노빌, 일명 금제수국입니다. 얘도 색변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노빌입니다. 대주죠. 엄청 대주죠. 이 아이도 제가 꽃이 예뻐서 선별을 해놓은 거예요. 너그리 같은 부작입니다. 토분 속에 심은 거고요. 예, 광신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주입니다. 금제이고요. 아이들은 아필리움 그 색변이 된 거죠. 요 안에도 지금 보면 한참 아필리움들이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조금 겨울 관리를 춥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번 꽃 다른 거 보시죠. 요거요, 앞으로 한 10일 후에 정도 되는 거면 개화가 될것 같네요. 이 아이들은 팔페브레, 이 사각이죠. 팔페브레. 자, 이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멋있죠? 이때의 흐르름. 아직도 조금 꽃이 매송이나 만 붙어 있네요. 편석곡입니다. 이 아이도
골든아이에 지금 꽃이 막 피려고 개화 중이네요. 이 아이는 대붕이고요. 이게 꽃이 사배체입니다. 올해는 꽃기둥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시경석 꽃입니다. 멋있죠? 짠, 보이시죠? 요, 쟁기시.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멋있게 피었죠? 지금도 여기에 보면은 한창 꽃망울을 많이 맺어가지고 꽃들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봐보세요. 이쪽에 뒷면에도 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멋있죠? 완전 대박 꽃길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제일 처음 보고, 이 반해가지고, 이 양란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생석공입니다. 유키다루마. 직업해 달려오면. 이건 오빌 예쁘시죠? 예, 플라메어로 탁 확실하게 완전하게 색 대비가 돼 가지고 이 아이를 그래도 제가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쭉 지켜보면서 이 아이만큼 예쁘게 피는 게못 봤습니다. 이 아이 안에 이 아이도 자기 한번 뭐 찍어 달라고 그렇죠. 예쁘죠? 여기는 막바지 프리밀리엄 라오스 노란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프리밀리엄 AI는 일본에서 전시 출품되었던 거 아니었으면 제가 분양 받아 온 건데 꽃이 엄청 크고 다른 아이들은 보면은 꽃대 보라색이 약간 묻어 있는데 요거는 거의 순백색으로 피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두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 아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 집에서 판매를 안 해봤는데 오시는 분마다 엄청나게 이래 가지고 호응을 많이 가져요. 꽃도 지금 한 5cm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제 손을 보여드릴까요? 제 손, 엄지손가락, 손톱하고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 정도로 크게 되면 5cm 정도 됩니다. 여기는 프리밀리엄 거의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제 올해는 꽃이 다 지고 또 열심히 길러야죠. 내년에. 내년에 또더 좋은 곳을 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여기 신화 멋지게 올라오죠. 내년에 또잘 길러 보겠습니다.
부양에서 최고로 멋진 대작입니다. 길이가 약 한 3m 되는 이 목부에서 해가지고 꽃폭포 내년 아마 올해는 이라 아직 어려서 그런데 내년 되면 정상적으로 다 피겠죠. 그죠? 지금도 막 꽃은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멋지죠? 여기는 지금 제가 이래가지고 또 부작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m 짜리입니다. 보이시나요, 꽃길?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주일 되십시고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무풍입니다.